그 캐딜락은 또 어떨 때 타요? 직원들 데리고 네. 이제 어디 갈 때나 네. 아, 5시리즈는요? 5시리즈는 거의 제 친동생이 많이 타는 거 같아요. 아, 5시리즈는 솔직히 좀 그 애교용으로 탔죠? 막 이렇게 대외적인 네 이제 막 타려고 아 막 타려고? 5시리즈를 막 타려고? 네. 5시리즈를 막 타는구나 네, 전 모시면서 타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호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들, 또 이 페라리에서 내리는 이 삶. 아, 햇빛도 현샤인이 진짜 나를 받쳐주네, 이렇게. 근데 이 페라리는 뭐예요? 이미 내 차 이건 포기했어요. 카포 분들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네. 또 자수성가하신 젊은 대표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또 자극이 돼서 네. 카포도 한번 탈출해보고자. 이거 페라리 458. 네. 이탈리아. 제가 이거 지바겐. 이거 에디션 모델 아니에요? 에디션이요. 그 여기 X7 나 열받게 하지 말고 그래서 차주가 몇 살인데요? 32? 근데 사실은 네. 차가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네, 주차장 지금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나 열받아서 촬영 못해.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부자? 못 만나. 아, 나 오늘 열받아서 촬영 못해. 제프님 어디 가세요? 누구세요? 차주입니다. 이렇게 어리다고? 예, 오늘의 이 차주분이 나오셨습니다. 카푸인가? 아니, 이 차들을 어떻게 다 유지를 하지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뭐, 옷은 뭐야? 상록회관? 아, 여기서 알바하세요? 네,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로 이 차들을 살 수가 있나? 거기서 뭐 설거지도 하고, 불판도 닦고? 네, 석쇠도 닦고, 네. 고기도 나르고. 고기도 나르고? 요거 자, 458 페라리도 있고, 이거 자, 지바겐, 저거 X7, 이거 너무 꿈의 조합 아닌가요, 지금? 이거 알바로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알바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프랜차이즈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상록회관 연탄구이랑 낭만 직불구이라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낭만은 20개 정도 되고요. 상록회관 연탄구이는 지금 8개 정도 하고 있어요. 총 28개 가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네. 이런 분을 왜 초빙한 거예요? 열받게 지금 우리 시청자들 뒤로 가기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페라리는? 신차로 출고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지인한테 중고로 사서 지금 2억 중반대에 샀어요. 그럼 이거 잠깐만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280 정도 됩니다. 처음에 얼마 넣고요? 지금 1억 냈어요. 1억?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32살에? 1300 정도 나왔던 거. 1300? 네. 그게 토할 것 같아. 속이 안 좋아. 와, 이거 좀 너무 진리에 이거 레드시트 아닌가요? 야, 저 한 번만 앉아볼게요. 저 이거 앉을 때 네. 전 페라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 맞아요? 멋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돼. 와, 이거 운전이 되나요? 이렇게 낮아가지고? 새빨간색 너무 잘 골랐다. 네. 이거는 보통 어느 때 타요? 주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장보러 다닐 때 잠깐 타고 다녀요. 설마 그 슈퍼가 타고 마트 간다는 그런 분이에요? 네, 마트도 가죠. 이거 타고 마트를 간다고요? 네. 아, 이거 근데 구형인데도 너무 이쁘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2억대에 나오는 거예요? 458이? 네, 지금 평성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몇 킬로 된 거 타신 거예요? 지금 이게 3만 킬로 됐습니다. 3만 킬로? 네. 근데 어차피 이 차는 자주 운전하지 않으니까 아, 요쪽에 짐 실 때 엄청 많네. 이거 타고 원래 그 마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간이 엄청나요. 이거 타고 그냥 마트도 가고 동네 요 앞에 편의점 갈 때도 한 번씩 타고 연탄도 싣고 그래요. 아, 연탄 여기다 연탄도 실어요? 네, 저기 앞에 프렁크에다가 아, 프렁크에 연탄을 실어요? 급할 때 이제 야, 이 차를 타고 마트를 가다니 대박이긴 하네요. 아, 근데 이 페라리는 이거 되게 오래된 구형이거든요? 458?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모습은 이 신형하고 크게 뭐 다른 점이 없어요. 예전에 진짜 자연흡기로 나와서 이게 배기음이 천여귀신 막 목소리 찢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꺄악 소리. 이게 터널 지나가면 난리가 나거든요. 라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운전해 본 건 아니고 그렇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면은 현재 차가 몇 대인 거예요? 총 다 합쳐서 6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3대만 가지고 나왔어요. 잠깐만, 이게 뭐야? 여기 현재 갖고 있는 차 재산인가요? 예, 예. 이거 무거워서 이거 잠깐만 이거 바지 다 늘어났네. 이거 봐. 예. 이거 키 넣어놓고 다니니까 바지 다 늘어났네. 우리 성공하신 부자님이십니다. 여러분 키 봐봐요. 이거 키가 몇 개야? 저 여기 벤츠 키에다가 BMW 키에다가 또 있어요. 이거 또 뭔데요? 캐딜락. 캐딜락도 있어요? 네. 이 여섯 대를 하루에 한 대씩 끌고 다니신 거예요? 아, 거의 X7을 제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5시리즈. 나머지는 좀 세워두고요? 네, 거의 세워놓고. 아, 막 세워두지 말고 네. 막 저한테도 막 주시고 이렇게 막 좀 타고 다녀라. 아, 제빨님이면 가능하시죠. 아, 진짜?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저 이거 지압기처럼 좀 이렇게 쥐고 있을게요. 아, 네. 아, 저 오늘만이라도? 네. 요 차, 지바겐 이거 에디션 모델이죠? 네, 맞아요. 요거 한 대만 있어도 진짜 좀 부자란 소리를 듣는데. 아, 요거는 얼마 주고 사신 거죠? 이게 지금 2억 5천 좀 넘게 준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제가 처음에 얼마 냈어요? 처음에 1억 정도 냈어요. 1억 정도 내고 네. 월납입금은요? 이게 250 정도 나와요.
보험료는요? 보험료도 이거 600 얼마 나오는데. 잠깐, 페라리랑 얘만 보험료 합쳐도 지금 거의 2천만 원이네? 12개월 계산해도 한 달에 100 이상씩 내야 되거든요. 따로 막 그런 거 계산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필수로 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 이거는 보통 어느 때 타세요? 이것도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연탄 실을 때. 이것도 이걸로 연탄 실고? 네, 이게 제일 많이 실려요. 야, 여러분들, 연탄 실으실 분들, 지바겐, 페라리 사십시오. 제가 이전에 G400D 모델도 찍었거든요. 아, 확실히 이 또 흰색이 질리긴 하네요. 앞에 그릴하고 이런 것들이, 아, 요 차는 다시 봐도 진짜 누구나 드림카로 네. 뽑을 만한. 여기 잠깐 이동하는데 연비 3km 나오던데요? 네.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시죠? 뭐 굳이 신경은 안 써요. 졌다. 졌어. 사실 차를 좀 더 구경하기 전에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28개나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뭐 다 이렇게 뭐 부모님이 다 이렇게 돈 내줬어요? 아니요. 부모님의 돈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 했다고요? 네. 32살에?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친척형이랑 네. 이제 원래 요식업 쪽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네. 고깃집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4년은 고생했어요. 아, 4년은 네. 진짜 그냥 그 고깃집 고생만 하고? 네. 20대 때 이 업을 시작한 거예요? 네, 요식업은 20대 초반부터 있었고요. 아... 정확히 사업을 시작한 거는 25살 정도. 25살 고깃집 네.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아, 그래도 요거를 이렇게 프랜차이즈까지 키우기까지는 솔직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키울 생각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꿈을 꾼 거죠. 그럼 지금 한 달에 수익? 대략 5천 넘게 버는 것 같아요. 아, 좀 겸손한 것 같은데? 한 어떻게 1억도 벌어봤어요, 한 달에? 1억까지는 아직 못 벌었습니다. 아, 1억은 못 벌어보고? 네. 아, 하지만 5천 이상에서 1억 사이 정도? 네. 아, 그게 이렇게 통장에 팍팍 꽂힐 때 그 기분은 어때요? 네, 있는 일이라. 수액! 요 차 말고 캐딜락 있다 그랬고 네, 5시리즈 5시리즈도 한 대 있고 네, 그리고 베스파도 한 대 베스파? 네 베스파는 그 오토바이? 예 그 캐딜락은 또 어떨 때 타요? 직원들 데리고 네 이제 어디 갈 때나 네 아 5시리즈는요? 5시리즈는 거의 제 친동생이 많이 타는 거 아 5시리즈는 솔직히 좀 그 애교용으로 탔죠 막 이렇게 대외적인 네 이제 막 타려고 아 막 타려고? 5시리즈를 막 타려고? 네 5시리즈를 막 타는구나 네 전 모시면서 타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네. 아 그럼 요거는 거의 데일리 카로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X7은? 저는 사실 요번에 나오는 그 페이스리프트보다 지금 이 기존 모델이 더 이쁘거든요? 저도 그래요 포스가 더 세요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삼색기 같은 거? 이런 걸 다 또 꾸며 놓으셨네요 네 쿠팡에서 4천 얼마에 샀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왜 이렇게 또 돈을 아껴요? 이런 거 직접 독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가성비 많이 챙깁니다 제가 아니 근데 원래는 그냥 M50D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550D 뭐야? 5시리즈야 뭐야? 왜 이래요? 이거 제 친구가 출고 기념으로 장난을 쳐놓은 겁니다 5를 일부러 두 개 붙여놓은 거예요? 예 쪽팔리라고? 아니요 더 빠르라고 아 더 빠르라고? 네. 5 붙이면 더 빨라지나요? 네. 이거는 그러면 보통 다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 네 이야 여러분들 이 차는 전국에 한 대밖에 없어 M50D 누가 보면 5시리즈인 줄 알아 네. 이게 원래 M50D예요 그냥? 40D입니다 40D? 네. 이거는 그래도 좀 겸손하게 뽑으셨네요 가성비 이런 것도 최상위로 뽑을 줄 알았는데 어차피 연탄을 실을 거라 네. 너무 고성능보다는 아 연탄 실으려면 도대체 차가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사실 저 X7도 진짜 이게 가족차로 쓰고 싶은 차긴 한데 자꾸 얘가 아른거리네요 왜 이렇게 영롱하죠 오늘따라? 너무 이쁜데요 요 뒤에 튀어나온 게? 그러면은 저는 당분간은 요거 좀 가져갈게요 제빨님 네, 한 1년 2개월만 가져갔다가 1년 네. 2개월이요? 아, 그럼 요 X7은 이건 또 어떻게 샀어요? 월만 내고? 이거는 이제 선수금 1억 넣고요 아, 기본 다 1억은 넣는구나 월납입금은요? 한 180만 원 정도 나와요 요 페라리랑 요 지바겐이랑 요 X7이랑만 월납입금이 일단 800 정도? 네, 맞아요 저 두 대가 아까 보험료가 2000이었고 네. 얘는 이 보험료 얼마 나와요? 얘는 좀 그래도 저렴하게 나와요 250 정도 지금 한 네. 2250이네 벌써 네. 그러면은 요거만 합쳐도 차에만 월 1000이 그냥 넘게 나가네요? 네 5시리즈 그건 얼마 나가요? 그거는 선수금 3천 넣고요 나머지 할부해서 60만 원 나가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그거는 이제 돈 안 냅니다 다 현금으로 샀어요 아 현금으로 사셨고 네. 차 다 유지하는 데 나가는 돈이 1200만 원은 넘게 나가고 이제 보험료랑 다 합치고 하니까 웬만큼 1200 버는 분들은 이거 꿈도 못 꾸겠네 연봉 한 2억 이상 돼야 되네 그죠? 요 차만 끌고 인생 살려면 그죠 아, 저 이 소리 너무 좋아 여기다 연탄을 싣고 다닌다고요? 네 연탄 아 근데 여기 딱 열면요 요 사각형의 요 모양이 연탄이 아주 테트리스처럼 들어가게 생겼네 아주 알맞게 들어가게 생겼네 그리고 여기는 그럼 보통 그냥 신발만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냥 잡다한 것들 싣고 다녀요 연탄은 오늘은 없네요 오늘 연탄을 싣고 왔어야 딱 유튜브각이 나오죠 네? 또 제폴님 오시니까 연탄이 아, 좀 제가 많이 떨어져서 충분히 지금 들어오는데요? 엄청 깨끗한 겁니다 아 이게 깨끗한 거예요? 네. 충분히 더러운 거 같은데 세차를 한 거예요 아 예, 한 거예요? 진짜 옅터째가 있네요 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스타 사진 찍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지바겐 뒤에 앉아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현재 지금 어린 나이에 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이 정도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활이 어때요? 막 명품 막 이런 것도 그냥 좀 우습게 살 정도가 되나요? 아니요 저는 뭐 명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네. 관심은 많이 없고요 네. 차 산 것도 네. 제가 차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같이 하는 동료들이 네. 좀 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네.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네.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영업자로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아 이게 그럼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죠. 창원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습니다. 아 인기가 많나 보네요. 이렇게 막 다 프랜차이즈를 할 정도면? 예, 지금 가성비가 워낙 좋은 가게다 보니까. 아 일단 사장님, 아 제가 29번째라. 오늘 29번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사무실로 가시죠. 아 그래도 요것도 실내를 좀 레드로 뽑지 이거 왜 블랙으로 뽑았어요? 레드는 한 대 있으니까 좀 검은색으로. 아 너무 전 레드 타다 보면 질리니까 아 이제 이번 블랙으로 타보자. 그쵸. 제가 이전에 G400D를 영상을 찍었었는데 실내가 다르네. 여기 이제 가죽이 다 나파로 들어가고 이런데 카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400D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요게 드림카거든요. 와 아까 페라리 앉을 때보다 어느 하나 타기 편한 차가 없네요. 페라리는 낮아서 힘들고 얘는 높아서 힘들고. 저도 이 지바겐이 너무나 드림카라서 아, 요 차는 탈 때마다 언제나 좀 사고 싶게 만드는 차이긴 해요. 그리고 요 뒷좌석 같은 경우도 거의 사람 탈 일 없죠? 네, 거의 안 타요. 거의 안 타요. 뒷좌석은 시트가 너무 깨끗한데요? 타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연탄만 타고요? 연탄님? 네. 포피디님은 네. 요 지바겐이 뭐 있어요? 요 X7이 뭐 있어요? 겉모습은 지바겐. 근데 지바겐이 어쩔 수 없죠. 제가 또 흰색을 뽑아버렸네. X7 기죽이려고. 6시리즈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왜 이렇게 얘가 오늘따라 살짝 초라해 보이죠? 이거 X7 차주분들 들고 일어나요. 이거 호피디님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비싼 차거든요. 누군가에겐 드림카고 지금 막 페이스리프트도 신형은 막 1억 5천이래요. 요 차만 해도 거의 1억 3천대잖아요. 네. 야 근데 이 차가 오늘따라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입니다. 좀 막 탈게요. 타고 가셔도 됩니다. 아 이건 막 타고 가도 돼요? 네. X7 같은 경우는 사실 신형도 너무 막 달라진 거는 없어가지고 요 차 정도여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7 맨날 출퇴근하고 집하기엔 가끔 한 번씩 주말에 기분 내고 페라리 타고 이런 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거기다 에스컬레이드도 있고 5시리즈도 있고 진짜 우리 항상 카푸어 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또 한 번씩 성공한 분들이 나와서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요 콘텐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비비탄 총알은 뭐예요? 취미로 네 비비탄을 좀 쏘고 다닙니다. 아 옥상에서요? 공원에서나 그냥 취미로 쏘는 거예요? 네, 여기 권총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카지노 찍는 것 같아요. 이거 필리핀 아닌데요 여기? 카지노 찍는 것 같아. 아 이거 취미로 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아 재밌어요 쏘면? 재밌긴 재밌어요. 아 연탄 딱 세워놓고? 네. 아 폐 연탄들? 네. 다 쏘면서? 와 이런 취미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처음 봤네. 역시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저도 X7을 만약 산다면 이런 독립 좌석을 원했거든요. 아 이거 좋다. 컵홀더가 저 밑에 있어서 불편한 것만 빼고는 앉았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 독립 시트가 BMW가 휠은 잘 만들어. 맞아요. 그리고 이 지바겐 이 휠하고 아까 BMW 휠하고 비교해봐도 크게 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휠이 있어야 에디션 인증 아닌가요? 맞아요. 안에 빨간 캘리퍼와 그러다가 이 녀석을 보니까 이쁘긴 하네요. 아 얘는 또 노란색 인증인가요? 네. 페라리 노란색 인증? 아 이게 확실히 슈퍼카는 다르긴 다르다. 원래부터 그럼 페라리 이런 거는 네. 드림카였어요? 이거랑 좀 고민한 차 없었어요? 아니 고민은 따로 한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냥 사업하러 꼭 사야겠다? 네. 요거는 나는 그냥 페라리 한 대는 있어야겠다? 네. 지바겐은요? 지바겐은 따로... 원래 드림카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좀 많이 벌지만 그래도 요 정도 나가는 거에 차에 막 천몇백만 원씩 쓰잖아요. 네. 아깝진 않아요? 네, 아깝진 않아요. 아깝진 않아요. 네. 역시 마인드가 좀 다르구나. 아, 그리고 요 X7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얘도 크지 않아요? 좀... 아, 그래서 5시리즈를 샀구나. 좀 큰 차를 좋아해요. 제가 외소하다 보니까 네. 좀 더 큰 차를 계속 좀 것 같아요. 듬직듬직한 네. 차. 그러니까 에스컬레이드도 끌고 다니니까. 아, 그럼 안 불편해요? 너무 막 큰 차만 다니다 보면? 적응을 해서 그런지 네. 그냥 편해요. 근데 이렇게 큰 차가 있지만 마트는 페라리? 네. 네, 이제 빠르기 때문에. 아, 마트는 빠르게 가야 된다? 네, 손님들을 빨리. 아, 손님들을 빨리빨리 해야 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에 대처할 수 있어서. 아니, 근데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실한 마음만 있으면. 아, 절실하게? 저도 그런 게 중요한데. 밑바닥에서부터 솔직히 시작을 해봐야 나중에 사업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너도 나도 이런 요식업을 너무 시도했다가 문 닫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 왜인 것 같아요? 요식업 자체가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아, 준비 없이 네, 하다가. 창업을 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 요식업이 제일 어렵거든요. 아, 뭘 가장 중점을 둬야 돼요? 손님에 대한 절실함과 감정. 아, 손님에 대한 저는 1순위가 조금 맛인 줄 알았거든요. 아, 맛은 이제 기본으로. 아, 맛은 돼요. 기본이고 네. 요식업을 또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실함, 간절함, 맛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좀 자신 없으면은 제 밑에 30, 31, 32 들어오세요. 아유, 저 비싼 차들은 부담스러워서 인터뷰를 못 하겠어요. 요것도 비싼 차인데,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요것도 되게 비싼 차인데. 돈을 전 이 정도로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어때요?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부모님 네. 용돈도 많이 많이 드리고? 네,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아, 현재 뭐 재산이 좀 어떻게 돼요? 재산은 차랑요? 네. 집?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있습니다. 다 매매? 네. 오피스텔은 따로 막 월세 주고 이런 거 있대요? 네, 지금 월세. 아, 월세 수익도 따로 들어오겠네요? 네네. 아, 그럼 부모님한테도 막 선물 이런 거 많이 해드리고? 선물보다는 네. 돈으로 많이 드려요.
그냥 원하시는 거 있으면 네.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사드리고. 아, 사드리고?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드리는 거 같아요. 3,400만 원. 아, 3,400만 원씩? 야, 진짜 효자다. 아, 진짜 아들이 이렇게 성공하면은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말 또 자수성가 출연자분이 나왔는데 여기 또 프랜차이즈로 해서 큰 돈을 버셨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냥 한 게 아니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좋아하는 카 라이프도 즐기고 제가 좋아하는 조합인 G-Wagen과 페라리를 끌면서 인생을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 무뚝뚝한 아들이네. 우리 또 자수성가한 또 32살 이런 또 성공한 삶을 만나봤는데 저도 부럽고 우리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고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카푸어 컨텐츠는 보고 이렇게 속 시원한 컨텐츠도 많지만 이것도 배합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아, 여러분들 금수저가 아니에요. 자수성가하기 때문에 배합할 필요 없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좀 맛있다고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좀 먹고 퇴근하겠습니다. 어떤 거 타고 복귀할까요? 집하게? 오케이. 제폴이었습니다. 아, 결국 얻어먹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밥을 먹으러 왔네. 아, 여기구나. 아, 돈을 그렇게 잘 버시는데도 이렇게 직접 다 구우시네요? 네, 다 직접 해야 돼요. 아, 여기 연탄으로? 네. 우리가 꼭 이렇게 먹으려고 온 건 아니지만 먹으려고 온 건 아니죠. 아, 네. 오, 맛있게 구워졌는데요? 야, 고기 구울 때는 갑자기 그냥 알바생 같은데요? 한번 사장님, 왜 그러세요? 아, 여기 덕분에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연탄향이 장난 아니네.